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필기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자, 그치요. 또 알고 있어야 되죠. 실기도 중요하니까. 자,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변경된 출제 기준 파악하기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출제 기준이 변경이 돼가지고요. 기존에 가고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이제 조금 세분화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수방 전기시설 설계에서 세부 항목이 작업 분석하기, 수방 전기시설 구성하기, 전기시설 설계하기, 배치 계획 및 설계 서류 작성하기에서 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뭐 현장 여건 요구사항, 기본 계획 서류 기본 설계서, 공사 시방서, 내역서, 그다음에 기기 부품 조작, 기능 특성 설명하는 거, 물량 공량, 기구 용량 산정, 계산 문제죠. 한마디로. 회로 방식 설정, 회로 용량 산정, 도면 작성, 시방서, 개통도, 평면도, 상세도, 소방 전기시설, 시공 계획 수질모 작업에서 주로 어떤 게 나오냐, 여기는 개통도, 평면도, 상세도와 관련된 자, 이런 부분인데요.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뭐냐면 도면이라고 한다고, 도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도면 관련된 문제가 다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다 준비하지? 이제 그럴 필요 없이요. 우리 이제 그동안 이제 교재에 있는 기출 문제 쭉 있는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 위주로 학습하시되 그 대신에 문제 답하면 안 되고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소방 전기시설 시공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도 검토하기. 그다음에 전기시설 시공하기, 공사 서류 작성하기, 자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다. 자큰 틀로 보면요, 자 이런 관련된 부분도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방 전기시설 유지 관리예요. 그래서 전기시설 운영 관리하기, 그다음에 전기시설의 유지 보수 및 시험 점검하기. 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험 및 검사 방법, 기기 보수 점검한 방법, 고장 요인 파악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기존에 다 출제가 됐던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토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기 분야는 크게 설계하기, 그 다음에, 시공하기, 그리고 유지 관리하기, 이렇게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감리가 있었는데, 감리가 19년도부터 삭제가 됐습니다. 기준에. 아시겠죠? 그래서 전하고 거의 똑같은데 감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기 시험을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최근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라. 자, 자격증 시험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 문제를 갖다가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서 이제 요령껏 공부하시는 것이 남들보다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자 그런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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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가지고 그만 집중해라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되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선별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집중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빼낸 상태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효율적으로 배가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배가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집중할 게뭐 있는지를 선택하려면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7년 이래 걸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크게 단답형, 도면, 시퀀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이 7문제, 도면이 7문제, 시퀀스가 1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의 비중이 굉장히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나온다. 점수 따지면은 53점이고 얘는 38점이에요. 자, 시퀀스는 9점입니다. 시퀀스는 안 나올 땐안 나오는데 나오면은 뭐한 9점 정도. 자,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높진 않죠. 그죠? 시퀀스가. 자, 그렇지만 시퀀스를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따고 나서 현장에 갔을 때 요거를 갖다 기본적으로 아시면은 내가 가서 일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좀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단답형은 점검기구, 스위치 주의 등, 뭐, 잣탐 설비 감지 관련해서, 예, 감시 여반, 도통시험, 작동시험 관련해서, 금속관 공사, 발전기 용량 계산,
자, 뇌와 뇌혈배선 공사업법에서 38점. 도면은 배현창. 자, 특이한 게 2017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 자, 초기에 보면 배현창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서 또 배현창 관련 이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출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배현창. 자동화 탐설비. 자, 실제 배관도 결선. 준비 작동식 유수검 장치. 자, SVP. 슈퍼유지 패널인데요. 요기에 관련된 문제가 두 개가 출제했고요. 방화문에 관련해서 6점. 방성 설비에 3선직 배선에서 5점에서 53점 이렇게 출제가 됐다. 자, 요게 1회차고요. 자, 그 다음에 2회차는 어떻게 되느냐. 단답형이 8개가 나왔고요. 자, 도면이 5개, 시권수가 2개. 그럼 전체적으로 문제가 몇 문제? 15문장이 나온다 얘기죠. 자, 배점은 여기가 49점, 여기는 39점, 그 다음에 여기는 12점 이렇게 2개 나와서 됐네요. 자, 단답형에는 가스 경보기, 그 다음에 시각 경보장치 설치 기준, 옥내 수화전 설비의 비상전원 기준, 사이렌 단전압 계산, 배선 전원실 공사, 스포트형 감지기, 통로 유도 등, 그 다음에 감지기 수량 계산에서 49점 나왔고, 자, 도면은 옥내 수화전, 자동화 탐설비, 비상망 설비, 그 다음에 옥내 수화전과 자동화 탐설비를 겸용한 전기 설비, 이렇게 된 거죠. 자, 비상전 수전 설비 도면에서 이게 39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회 때요. 4회 때는 단답형이 10문제, 도면이 5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아하, 그러면, 아, 지금 보면 도면 문제가 5문제 정도 이상은 출제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컨트롤. 자, 54점에 46점. 그 다음에 시권수는 한 문제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죠. 4회 때는. 그래서 단답형은 피난 유도 등 전류 계산하는 거. 자, 수신기 복구를 넣었다 눌렀는데 복구되지 않는다. 근데 요거. 그 다음에 하론, 분말 설비, 배선 기준. 작동 피장치 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 객성 유도 등 설치해야 되는 거. 시각 경보기 대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요게 이제 설계 관련된 거죠. 대상물. 수신기 공통 시험. 그다음에 비상전 종료, 비상 코네트, 실별 감지기 수량 산출 및 경계 구역 수 산출하는 거에서 54점, 여기는 46점. 이렇게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다음에 2018년 1회 때 자, 보겠습니다. 자, 1회 때는 단답형이 9문제예요. 도면이 6문제. 시퀀스는 안 나왔다. 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17년 4회하고 18년 1회 때 연속으로 시퀀스가 출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도면이 6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렇죠? 자, 47점이고 53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도면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자, 이게 도면 할지라도, 도면에는 뭐, 가닥 수산장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배치돌, 결선 그리는 거, 개통도 작성하는 거, 자, 그거 외에 짧게 짧게 단답식으로 쓰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중복될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개통도나 평면도나 배치도나 상세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도면으로 다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기동용 수압 개방치 이용했으니까 자,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자동이라는 거죠, 자동. 자, 소화전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소화전 내장형. 그죠? 발신기 세트인데 이제 소화전 내장형. 그러니까 발신기 세트에는 이제 단독형이 있고 소화전 내장형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 요거는 기본 가닥이 7가닥이지만 요거는 기본 가닥이 9가닥이다. 그죠? 7에다가 이제 소화전 기동하기니 몇 개니까 2개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닥 수산장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배연창, 그리고 개통도, 객성 유도 등 자동 방화문. 그 다음에 P형 일급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 결선도 완성하는 거. 자, 요런 게 47점 나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53점이 뭐냐? 단답형이죠. 이산화탄도 배선 기준, 특정 소방 대상물, 착공 신공 고사, 공사. 그 다음에 전압가 계산하는 거, 축전 용량, 수신기 예비 전원, 휴대용 비상 조명 등, 음향 장치, 수신기 공통 시험에서 53점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년 2회 때, 자, 2회 때는 특이하게 문항수가 13문항으로 줄었습니다. 13개. 기존까지는 15개 쭉 나왔다가 13개로 줄었는데요. 왜냐면 도면의 문제가 7개로 나와서 도면의 점수가 무려 69점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이 31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문항수가 전체로 줄어들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시퀀스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3회 연속 안 나온 거죠? 3회 연속. 그래서 단답형은 수신기 점검 판정 기준, 피난기 등 설치 제외, 가로 채우기, 예비 전원 설비, 축전 설비, 계단하는 거, 광전식 불량 감지기 설치 기준, 종단장, 비상 코넨트, 가로 채우기, 31점. 그 다음에 도면은 하론 제어반, 이산화탄소, 준비 작동 시, 통리도 등, 피형 1급 수신기, 위안성 결선 등, 그 다음에 자동화 탐설비, 개통도,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면에 딱 나오는 게 결정이 되어 있죠. 준비 작동식, 자동화 탐설비, 이산화탄소설비, 할론, 배연창. 그쵸? 그 다음에 방화문.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재현설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가 재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속실 재현이 있어요. 자, 그게 17년에, 18년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출제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유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8년 2회 때까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 것이냐? 필기든 실기든 간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자, 첫 번째는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키워드를 파악을 해라.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분석을 잘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관련된 기출 몇 회 쭉쭉 훑어가지고 자 쭉 넘겨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방 원론 공부해야 되겠다 보면 자 소방 원론 2018년 1회 거, 그 다음에 2018년 2회 거, 자 2018년 4회 거 넘겨보다 보면 아 이런 유형 나오네. 그 다음에 2017년도 1회차, 2회차, 4회차. 2016년 1회차, 2회차, 4회차. 넘겨보다 보면은 중복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원론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일반도 넘겨가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유형이라든가 문제, 그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적어놓으면 그 자체가 뭐다? 키워드다는 얘기죠. 그거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공부기 때문에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누가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면 자 그거는 보기가 보통 싫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와닿지가 않아요. 왜? 내가 노력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나름대로 분석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핵심만 집중하자. 다 할 수는 없다. 공부 범위를 줄이자. 그래서 핵심만 집중하자. 어떻게 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거, 즉 내가 목표를 갖다 70점을 맞아야겠다 그러면 70점 정도 맞을 정도 분량만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봐서 20개 중에 몇 개? 14개 정도 맞을 정도. 자, 그 정도만 반복해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공부 순서입니다. 자, 서수형 문제가 먼저고,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서수형 문제, 계산 문제 나중에. 실기 같은 경우는, 자, 세 파트가 있죠? 단답형이고, 그 다음에 도면이고, 자, 또 하나가 뭐예요? 시퀀스가 있으면. 자, 일단 중요한 게 1번이 단답형이고, 그 다음에 도면이 2번이고요. 시퀀스는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왜냐면, 시퀀스는 안 나올 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도면 반드시 나오고 단답형 반드시 나온다. 근데 단답형이 이게 기본 바탕이 안 되면 도면 해석 안 됩니다. 단답형은 뭐냐면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하고 그다음에 소방 전기 일반이 요게 기본으로 여러분들 모실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 도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특히 나중에 정말로 시간 없으면 3번 안 하시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즉 시퀀스와 도면만 잘 하시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서수형 문제 마찬가지로
쉬운 거 먼저 하고 어려운 거는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쉬운 거를 갖다 계속 반복해 돌려가지고 자 나름대로 되면 어떤 바운더리를 갖다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공부를 갖다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 대신에 어려운 걸 쳐다보면 끝까지 가지를 못해. 중간에서 스톱이 되죠. 그래서 끝까지 가려면 쉬운 것만 반복적으로 보고 자 그게 다 되면 그 다음에 중간 거 보고 그거 다 되면 어려운 거 보시는 거예요. 자 계산 문제 쉬운 거 먼저 어려운 거는 다도록 답을 외우자. 그거 뭐냐면 어려운데 잘 나와요. 어려운데 잘 나오면 답에도 외우고 어려운데 잘 안 나옵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쉬운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자 5단 노트 만들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원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유형 문제 풀 때 내가 공식을 좀 헷갈렸거나 단위를 잘 몰랐거나 수치를 헷갈렸구나. 자, 이런 것들 기재해라는 얘기예요. 자,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갖자. 두세 시간인데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자, 일요일까지 딱 잡으면 자, 주말은 되도록이면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이 뭘 갖다 내면 휴식을 가져야 된다. 매일은 힘드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서 나한테 휴식을 주는 날짜 하나 잡으시고요. 나머지는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두세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서 노력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실기 가면은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필기는 두세 시간만 해도 이제 충분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자. 자신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딱 안 했을 뿐이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분들이, 나는 공부 못 하겠어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잘 안 외워져요. 공부하기 싫어요. 누구나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싫어요. 공부하기. 그렇지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자.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쉬는 시간, 이런 잡담 떠들 시간, 휴대폰 보는 시간, 이런 거 다 줄이고 요 시간만 하루를 딱 이렇게 잡으셔도 이제 두세 시간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게 굉장히 커요. 자투리 시간 활용하자. 그 다음에 요점 정리 노트. 자, 필독입니다. 반복 학습이요. 자, 모르는 것도 서너 번만 보면 된다. 자, 그리고 요점 정리 노트에 보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자, 요점 정리 노트나 아니면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은 별 표시되어 있잖아요. 별 표시 많은 거는 따로 정리해서 많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이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실천하셔도 충분하게 다 합격할 수 있다. 자, 평생 기술로, 평생 직업을. 자, 이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기술 쪽에 관련된, 특히 소방 쪽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하시면, 자, 이거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첫 걸음. 함께 하겠습니다. 저만 이제 믿고 이제 따라오시면 이제 여러분들 손에 나중에 자격증이 들릴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은 관리공단 가가지고 이제 맡겨져 있던 자격증 찾아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본 강의에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나름대로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